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바나샤. 아니 이런 찰떡 같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님 TV의 축구님입니다. 아, 요즘에 혼자 연습을 하는데 슈팅 연습을 하고 있는데 주워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번 차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차면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우리 집에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망 같은 데다가 이 고무줄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구리뷰 혼축 일상, 혼축 도구 만들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발목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 같은 거가 공에 들어가나? 무릎 보호대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넓이가 넓어가지고 엄청 쫙쫙 잘 늘어나요. 이거 축구공에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늘어나버린. 그럼 무릎 보호대는 실패. 축구공 막 들어갈 만한 공지 없어? 축구공? 큰 거? 이거 장터대 도망. 오! 이거 완전 맞을 것 같아요. 아유, 완전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몇 개? 일단 2개 득템했고요. 와. 일단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딱 맞을 것 같아. 딱. 이거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찰떡 같은. 오, 이거 완전 괜찮은데요? 딱 맞아요, 딱. 여기에다가 이제 고무줄 연결해서 달기만 하면 되겠는데? 짜자잔. 반지꼬리 등장. 고무줄. 1,000원밖에 안 하는 고무줄인데 집에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이걸로 해야겠다. 바나샤. 색을 칠했던 곳에 이제 꿰매줄 겁니다. 이렇게 꿰매주고 연결이 될 수 있게. BGM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오나라 오나라. 두 개 했으니까 한번 공에 껴서 어떤 모양새가 나오나 한번. 오! 오늘 발명 성공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짜자잔! 네 개를 같이 묶어놨어요. 자, 너무 더워. 안 쓰는 운동화끈 집에 하나씩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요거 활용하면 됩니다. 이 운동화끈을 여기 이제 끝에 여기에 달아줄 건데요. 그러면 이 끈을 잡고 내가 슈팅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완성! 지금 여기 벨트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 한 군데에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묶어줍니다. 장난 아닌 장난 아니야. 진짜 이거 에디슨 깜이다. 또 에디슨. 이 정도면 제가 실제로 밖에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매미 피처링 축구림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끼는 게 아주 간편합니다. 지금 뭔가 물건 팔러온 사람 같은데? 슈팅 연습할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한 방에 날아가 버린 실파.
살살 차는 거는 좀 괜찮았는데 저런 덩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하나 사세요. 저는 만드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탄탄한 그 물품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한 15,000원 정도면 만드는데 한 2시간 내가 이 노동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1시간에 최저시급 따져봤을 때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혼축 일상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